여러분은 지금 KTV 4P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코너는 세종 포커스입니다. 오키 씨가 진행합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구조로 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빈부격차나 일자리 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기업과 지자체까지 한마음이 돼서 창조 경제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강원 지역의 창조 경제 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이 10번째로 출범한 혁신센터인데요. 그래서 오늘 세종 포커스에서는요, 지역별 혁신센터 개소에 따른 창조 경제 경제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진흥과 김유식 과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주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열었잖아요. 예. 근데 이 창조경제가 아직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창조경제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개념인 것 같나요? 뭐, 아직 뭐좀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그동안 우리는 이제 소위 모방형 내지는 추격형 경제 모델로 성장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방형 모델에서는 앞서가는 기업들의 기술과 제품을 이제 추격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쵸. 그에 반해 창조 경제는 전 국민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이나 또는 새로운 기업, 네.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가는 성장 모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네. 추격형 성장 모델에서 선도형 성장 모델로 진화하기 위한 발전 전략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창조 경제에서 창조 경제 혁신센터가 큰 역할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우선 혁신센터는 중앙정부, 그 다음에 지자체 대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지역 혁신 모델입니다. 그래서 혁신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에서도 문의가 종종 오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분들이 혁신센터를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제가 볼 때는 혁신센터 자체가 지역 혁신 모델 새로운 창조 경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구체적인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가 방문을 하면은 거기에 다른 예비 창업자나 선배 창업자하고 아이디어나 경험을 교류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멘토링을 또 해줍니다. 네. 그리고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작품 제작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에 유망한 중소 벤처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이런 기업들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엔젤 펀드나 벤처 펀드 등을 통해서 투자를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혁신적인 상품에 대해서는 국내 판로 개척, 또 이제 해외 진출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해외 진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의 혁신 기능을 담당하는 허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전담 기업들이 이제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경험하고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국내외에 상당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벤처 창업가나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잖아요. 예. 이 강원 지역에서 문을 연 의미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강원도는 그 제조업보다는 자연 자원을 활용한 관광 서비스가 강하고요. 네. 그다음에 농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10번째로 출범하는 강원 센터는 다른 지역 센터에서 하지 않았던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존 그 관광이나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사업은 그동안 보면은 네. 그 미래 신산업으로 이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반면에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한 사람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산업적으로 보면 상당히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강원 센터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요.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강원도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야가 관광, 농업, 헬스케어 세 가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요 세 가지 전략 분야에 대해서 창업이나 기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빅데이터 활용 사업은 단지 이제 강원도에 국한된 게 아니고 강원도를 네. 시작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 강원혁신센터의 지역경제 파트너가 국내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네이버라고 들었는데요. 네이버가 파트너가 되면서 예상되는 성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지금 17개 센터 중에서 현재 15개 센터에 이제 전담 기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부분 이제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서비스 기반인 기업은 보면은 대전의 SKT, 그다음에 경기 센터의 KT, 강원도 이제 네이버, 제주의 이제 다음 카카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네이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IT 서비스 내지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강점인 그 IT 서비스 관련된 사업 경험,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말씀드린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새롭게 이제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클라우드 소싱 좀 어려운데요. 네. 대중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활용해서 새로운 창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IT 기반의 플랫폼 사업을 본격적으로 네이버의 역량을 활용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기존의 그 국내에서는 큰 그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지 못한 새로운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산업의 창출 기반이 여기서 조성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강원 혁신센터 외에 또 어느 지역에 이런 혁신센터들이 있나요? 작년 9월 달에 대구센터가 확대 출범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대전이 10월 달, 그다음에 전북이 11월, 경북이 12월인 게 4개 센터 작년에 공식 출범을 했고요. 네. 금년에는 1월 달에 이제 광주가 오픈을 했고 충북이 2월, 부산 경기가 3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이 4월에 오픈을 해서 총 9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개소하는 데를 포함한 10개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출범한 그 대전 센터하고 대구 센터는 네. 기존의 그 창업 공모전 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격주 단위로 벤처 투자 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유망한 벤처들이 엔젤 투자나 이제 VC들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모임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 해외 진출을 실제로 지원하는 역할들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에서 네. 보면 대전이나 대구 지역에서 창업용 열기가 상당히 고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공 사례도 일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하반기 완료 다른 지역의 센터가 완료가 되면 대구나 대전 수준으로 네. 센터 운영이 본궤도 오를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총 17개가 지어질 예정인데 지금 10개까지 지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또 어디가 더 생길 예정인가요? 지금 아직 출범하지 않은 지역이 충남, 인천, 제주, 울산, 전남, 서울, 세종 이렇게 이제 7개 지역이고요. 네. 현재는 해당 지자체하고 전담 기업하고 네. 일단 미래부하고 출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그 금년 상반기 중에 이제 17개 센터를 다 완료할 목적인데요. 네. 그런 일정의 차질이 없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 기대 가치 어떤 게 있으실지 네.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대구가 가장 먼저 이제 작년 9월에 확대 출범을 했고요. 네. 지금까지 보면 한 8개월 정도가 경과가 됐기 때문에 네. 벌써 성과를 얘기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성과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통계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올 1월 달에 센터에서 보육하고 있는 그 벤처 기업이 한 45개 정도가 됐습니다. 네. 네,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한 110여 개 정도로 확대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센터에서 하는 멘토링, 그 다음에 시작품 제작 지원 등도 네. 보면은
금년 1월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일단 양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센터하고 연계해서 향후 5년간 3,500억 규모의 이제 벤처 펀드를 조성할 계획에 있는데요. 네. 이런 펀드를 통해서 현재까지 한 145억 정도 투자 유치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대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구 지역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가 전당 기업인 삼성으로부터 한 30억 정도 투자를 유치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협력 업체로 등록이 돼서 기존의 지역 업체에서 이제 글로벌 기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전 센터 같은 경우에는 태그웨이라는 이제 벤처 기업이 있는데요. 네. 금년 2월달에 유네스코에서 이제 그 인류 삶에 영향을 준 세계 10대 기술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네. 그랑프리 이제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 사례들이 네. 다른 센터들로 이제 확산이 되고 하면은 하반기부터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좋은 성과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특히 지역인재나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 김유식 창조경제진흥과장과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에 따른 창조경제의 성과에 관해 알아봤습니다.